들고 다니면 좀 더 일로가 갔네. 베이스는 이렇게 싣고 갑니다. 부산에 도착했고 거의 5시간, 6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. 너무 피곤해. 언니 물 하는 거 이렇게 물을 채운 다음 입에 뿌리는 거예요. 30분 정도 늦어졌어요. 지금 굉장히 다들 분주한 상태입니다. 세팅하시느라 분주하신 소윤님의 모습. 바쁘다 바빠. 바쁘다 바쁘신 거예요? 네네네. 그 하나 추가된 소리 때문에. 그 전자음악 혹시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틀면 나오는 게 아니라 직접 연주를 하시는? 트는 것도 있고. 네, 트는 것도 있고. 타임 맞춰서 아~ 이제 제가 하는 것도 있고. 아 그런 것도 있고. 있고. 네. 이제 밥을 이렇게 한 번만 쭉 떨어주면 돼요. 강하게 세면서. 화제의 대금 선생님. 안녕하세요. 화제의 신디 사이즈. 마늘 약간 청양. 맛이 달라. 오늘 저녁입니다. 치킨 마요 두 번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한 번씩. 비스트는 김진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아, 네. 김민영이라고 합니다. 아. 주시고
성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네. 행복하시고 네. 사랑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파이팅! 열정, 열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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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어요. 아, 네, 저희는 커피 먹으러 갑니다 지금. 아, 네, 커피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. 여기 젤라또가 네. 맛있다 그래요. 아, 정말이네요. 민영수. 여기가 젤라또 맛집인 것 같습니다. 아, 민영. 알겠으니까 빨리 먹어 좀. 잠깐, 합창 파트시잖아요. 아, 네. 네. 합창 파트에서 합창에서 무슨 파트를 맡고 계시죠? 소프라노 파트. 아, 소프라노. 합창곡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적 있나요? 영화 음악이어가지고 네. 음정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. 혹시 어디서 온 분이신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부산. 부산에서? 네, 네. 음악을 전공을 하시는 거예요? 아, 오늘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말씩 아. 해 주실 수 있나요? 오케스트라 공연하면 이렇게 연주가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. 아,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네. 네, 오늘 즐거운 관람 되시면 좋겠고요. 저희 인터뷰하러 갑시다. 도와주세요 좀. 쟤는 내 동기면서 저러네. 언니 인터뷰하실래요? 아 이거 뭐야? 이거 진짜 사랑인데. 공연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? 김경민이요. 아, 김경민? 오케이. 김경민이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자님은 이 공연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? 다 좋다고 하시지 마시고. 저는 Closing the Door가. 아 마지막 제일 마지막에 나온. 감성적이고 되게 좀 깊다고 그랬나요? 네, 아 음악이 그쵸 있는데. 음악이 좀 깊으시죠. 선생님 혹시 인터뷰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아 근데 이번 공연에서 좋았던 곡 선생님 파트도 너무 좋은 거 많은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고맙던 곡. 네. 금관 파트가 하드캐리하는. 아 역시 저 금관 카드 저 네 저도 좋아. 우리랑 그 어벤져스. 네. 악장 선생님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? 응? 화장실 가야 돼요. 아 화장실. 괜찮아요. 아 괜찮으세요? 네. 조금만. 혹시 이번에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여쭤보자. 저는 합창이랑 같이 하는 아 합창이랑 어떤 요소? 타악기들 큰 타악기들 꽃들이 많이 나오니까 재밌네요. 원래 오케스트라의 꽃은 타악기죠. 타악기인가요? 팀타악. 아, 아 그런가요? 네. 아 바이올린은 뭔가요? 바이올린 그냥 오조. 아 네. 에이 오조입니다. 오조. 에이 네. 네, 감사합니다. 현재 시각 7시 11분입니다. 아, 지자님, 지자님. 오늘 소감 한마디요, 선생님. 소감이요? 오늘 무사히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오늘 화이팅! 화이팅! 아무렇지도 않죠.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연주를 시작해요. See you later. 화이팅!
2부 시작 전 기대 뒤 웃음 수줍해. 공연이 끝났습니다. 너무 성공적이었어요. 아주 잘했습니다, 다준 씨. 아 그래요? 민영 씨도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 저번에 반응이 정말 좋았는데 네. 선생님 얘기 많더라고요. 네, 댓글 평이 너무 좋아가지고. 그래서 다행이다, 좀 했어요. 기억에 남는 감상평 있어요? 그게 제일 좋을 수가 많은 거였는데. 네. 원작보다 더 좋았다. 약간 이 말이 저 감동이야. 감사했어요. 근데 그 진짜 감동이다. 그죠? 깜짝 놀랐어요. 네, 지금 철수줌입니다. 색깔은 색깔아서 챙겨갈게요. 지금 대기실엔 저 혼자 있는 공연에서 아쉬운 부분도 물론 있긴 했는데요. 사람은 완벽할 순 없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존재니까 내일 하루하루 최선에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. 그렇지. 그리고 하나 고백할 게 있다면요. 안녕하세요. 부산에서 첫 공연을 마쳤는데 끝난 게 아니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7월 8일, 9일, 첫째 주 토요일, 일요일. 8일에는 공연이 두 번이 있습니다. 그때까지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관심을 끝까지 주세요. 그리고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하나 고백할 게 있다면요. 사실 이번이 제 인생 첫 부산이라 서울 올라가지 않고 부산에서 토요일까지 놀다 가려고 합니다.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제 이름은 다준이었고요. 신디사이저 연주자였습니다. 인스타 놀러와주세요. 식사 다 하셨나요? 와, 와 진짜 제가 근래 출연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또? 뭐? 와, 와.
아무래도 저희가 성악과다 보니까 목을 쓰는 걸 정말 잘합니다. 그렇죠. 대표적인 예로 성대모사가 있습니다. 들어가 보시죠. 아니 고프로 식사 잡섰어? 아이고 우리 강프로 식사 많이 잡섰어? 푸에르토리코 그거 미국 땅이야.